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정말 구원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2절에도 나왔고요, 또 3절에도 보시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7절에 보시면 또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니이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젊은 청년 관원이 예수님 쫓아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엇을 더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쫓아서 물어보는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열심으로 얻는 게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영생이다,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